자북도 현장에는 국정원 부산지구에서 2명, 소위 가덕도 팀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김해공항에 있는 팀입니다. 팀 2명, 4명이 현장에 행사 시작 전부터 있었습니다. 국정원 과장 CC를 보냈습니다.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실명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. 배를 타고 응급실에 내려가실 때까지 계속 사진 촬영했습니다. 왜 하냐고 묻자 대표 목숨이 경각이 달려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무슨 뜻입니까?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? 그런 상황이 보고가 돼서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,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호 둘이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. 즉 대표께서 안 돌아가실 것 같다.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?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바로 오후에 대량의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인지 우후죽순인지 모르게 대표님에 대해서 피해자인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온갖 허위 정보 젓가락질을 떠든지 뭐 온갖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왜 행위를 이용했느냐 하면서 정치 테러의 피해자인 이 대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악마화해가는 그들입니다. 바로 이들이 과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치에 개입 안 할 것 같습니까? 갑니다. 네, 이상.